여기 남쪽 바다에서 막 파도가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게 파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훈훈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네요. 아, 포근하다. 손에 잡힐 듯 그렇게 천천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제주의 봄. 오늘은 제주에서도 봄이 가장 먼저 온다는 남쪽 해안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해 봅니다. 저거 보세요. 신발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정렬됐네요. 해녀분들 물질 나가셨나 본데. 저쪽 계시네요. 아, 저기 저쪽. 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추위가 풀리면서 겨운에 중단됐던 해녀들의 물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궂은 날씨인데도 바다에는 생동감이 넘치더라고요. 때마침 물질을 마치고 나오는 해녀분들을 만났습니다. 받아드릴게요. 지금 바다 풍경 어때요? 2월에는? 예, 바다 풍경은 이 바다에는 지금 벌써 봄은 났어요. 아, 그래요? 예. 육지보다 더 빨리 와요? 예, 육지보다 바다가 빨리 옵니다. 아. 제주의 봄 소식은 해녀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위가 봄의 길목을 붙잡고 있지만 바구니에는 벌써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아, 이 빨간 거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 호계삼이에요, 호계삼. 호계삼? 예, 예. 이거는요, 누를 때부터 봄까지 나는 회사. 이거 예쁘게 생겼지? 회사. 아유, 물이 찍 나오네. 예, 예. 근데 정말 바닷속 꽃이라고 할 만하겠어요? 예, 예. 진짜 붉은 빛이 꽃처럼 봄이네요. 참 그냥 좋은 겁니다, 호계삼. 준비한다고 다들. 아니,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면 해산물 막 이런 거 많아요? 해산물이 지금은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 영등 할머니가 와서 씨를 막 뿌려두고 가야 이제 지금. 가을 뜨면은 많지. 야, 그러면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기다려요. 그러니까 봄을 준비하는 봄이, 할머니시구나. 네, 봄을 준비하는, 이 미역나는 철에는 봄을 준비하는. 아, 그러면 지금은 영등 할머니 아직 안 왔으니까. 네, 지금 다 영등 할머니 작년에 뿌린 거 올지 다 잡아버렸어. 다 잡아버렸어. 아직 없네요. 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 바람의 신 영등 할망이 찾아와야 비로소 봄이 시작된다는 해녀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여기서 못 주지. 여기서 못 주게. 썰어 그래. 사실 제주를 찾은 건 꽃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꽃을 볼 수 있는 제주. 그 중에도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젊은 휴양림은 많은 종류의 야생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저처럼 꽃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야생화 동호회원들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키 높이로 보면은 안 보이는데 일단은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작은 꽃들이 보이고, 우리 지금 촬영하는 건 보통 보면 무릎을 꿇고 봐야 되는 게 들꽃이에요. 예.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 봄을 찾기 수준인데요? 꽃받침이에요. 보통 분들은 하얀 부분에 꽃잎이라고 생각하는데. 꽃잎 같은데? 네. 근데 슈레키처럼.